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연아 캘리그라피 연아입니다. 오늘은 환상의 빛 중에서 글귀를 찾아봤어요. 여러분 아시죠? 연아 캘리그라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긴 장문을 장문 캘리그라피로 바꾸기. 그럼 글귀 읽어드리겠습니다. 홀로 바다 위에 있으면 저편에 예쁜 빛이 보인댔어. 그 빛이 깜빡거리면서 당신을 끌어당겼다는 거야. 이 예쁜 글을 지금 캘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연아 캘리그라피에서는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연아 캘리그라피를 검색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